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바로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실 것은 그동안에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본문 말씀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게 이제 우리 제목입니다. 거룩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관위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내용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목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쭉 해왔습니다. 택하신, 지난번에 한번 택하신에 대해서 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가운데에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도 하고 또 주는 자의 그 택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택하심은 은혜로 택해 주셨다.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 주셨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것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바꾸어 생각하면 은혜로 된 것이라 하는 말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와 행위는 같이 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으면 그것은 내 행위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인데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제 이게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내가 한번 택함을 받았는데 내가 또 잘못하면 버림을 받는다. 많이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한번 택함을 받았으면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은사는 우리를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이나 그 부르시면 택하심에서는 그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다. 후회함이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말로는 후회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는 irrevocable. irrevocable. 그러니까는 되돌리지 않는, 되돌리지 않는 거, 않는다. 그런 뜻이죠. 또 취소하지 않는다. 또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한번 택함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끝까지 그 택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Irrevocable. 예.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면 찬송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예, 우리가 거듭거듭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가 신령한 복 많은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뭐 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또 신령하다는 것도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령한 복 형에서 요 한 구절밖에 없어요.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한 게 제가 나가지고 뭘 잘 하고 못 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했다. 예.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내가 뭘 행위로 해서 택함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 악이나 선을 행하기 전에 택함을 받아. 지난번에 지난번 할 때 이 말씀했죠. 그러니까 택함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왜 창세 전에는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물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다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이 되는 거죠. 이 내용만 분명히 이해되면은 뭐 내가 택함을 받다가 잃어버린다, 내가 구원 받았다가 잃어버린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모든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어요.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말, 이 은혜라는 것, 사랑이라는 이다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거죠.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랑 안에 은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시라. 그럼 그 사랑 안에 말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 많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예,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억지로 택한 게 아니란 말씀이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란 말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나 같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다른 설명을 안 하죠. 여기 거저 주시는 바 분명하게 설명했으면 뭐가 은혜라는 거. 내가 뭘 해서 받는 건 그건 거저가 아니죠. 이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이제 은혜의 영광을 찬미 찬송하리라 했는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왜 이 은혜가 은혜로 베풀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게 내가 노력하는 대로 임금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영광 돌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주 나한테 어? 참 거창한 것으로 선물을 나한테 줬다고 하면은 내가 우리 감사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표현하죠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영광,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하는 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감사하는 마음, 은혜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도 보면 은혜의 풍성함 계속해서 은혜가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뭐 조금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 그것이 뭔가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택함을 받았다는 이거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배서 2장 8절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안 나왔으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다시는 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더 이상 구원받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방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말씀인데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 왜 은혜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자기 뜻과 위에서 자기 기쁘신 뜻 에베소서에서는 자기의 기뻐신 뜻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라는 말이 뭡니까? 창세 전에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 저기 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가 아니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위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예, 거룩하신 부르심 이 거룩하신 부르심은 다른 사람이 날 부르는 것은 그건 거룩한 부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러셨기 때문에 그게 거룩하신 부르심인데 그 의미가 뭐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것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같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거 부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각 종교마다 어떻게 부름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택함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구원 받는 것인지 온갖 종교들이 온갖 방법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 하나님은
유일하게 다른 방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지금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본 그 내용으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뭘 해서 부른 게 하나님 미리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어떤 부름과 다르죠. 그래서 거룩하신 부르심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물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런데 은혜 모든 은혜를 통과해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사랑 예, 그것 생각하면서 따라오는 게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 안에 은혜가.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근데 여기도 보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 항상 성경에 한 군데만 나와도 그 엄청난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같은 내용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이 땅 위에서 같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모든 그 부류 속에서도 왜 이것이 자꾸 계속 논란이 되고 그래서 종파가 나누어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은혜하는 곳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렀다. 지금 주제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하셨는데 그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로 택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의 평강이 내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일 전을 당할 때마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내 마음이 고통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같은 내용입니다. 두 다른 평강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의 평강인데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견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평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 평강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어느 종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한 몸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도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다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았죠.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을 누린 것 그 우리와 함께 같이 영광을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했죠. 모든 은혜하는 곳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했다. 우리가 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다 은혜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7장에도 가보면 나를 영원히 그 영화로서 저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그렇잖아요. 하나 안 되면은 그 영광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안 되었는데 그 영광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됐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이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불러서 너와 나와 하나다. 둘로 연기지 않는다는 말씀. 그러니까는 이 부르심이 엄청나게 다른 것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우리 앞으로 구원받는 문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구원을 안 해 주시면 안 받는 못 받는 건데 하나님 구원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그 누리는 것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했는데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고 딴 게 들어앉았으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 땅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염려된 근심 걱정되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이라 그러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염려하고 걱정하겠느냐 말씀. 땅 위에 여기도 위에 말씀했죠. 잠깐 고난받는, 우리가 잠깐 고난받는 이 땅을 태어나가지고 죽는 그 기간은 잠깐이지 영혼에 비하면 그 안에는 잠깐 고난받는 동안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평강을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는데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로를 하라. 여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데 생각해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속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서 구속을 받겠습니까? 구속 안 받죠. 자유롭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그럼 내가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못 누리겠습니까? 자유를 누리죠. 내가 한 몸이라는 거 알 때 어떤 것에도 나를 구속하거나 속박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적으로는 고난 받았었죠. 고통을 받았었어요. 고통을 느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육체를 가진 게 아니죠. 예수님도 똑같이 상상하면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셨어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구속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자유로. 바울사다 같은 사람은 복음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수많은 고난도 당했죠. 그런데 그 마음은 아무도 읽어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마음은 자유를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 받는 것하고는 괜찮아요. 구원 문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하는 건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삶 가운데에서 적용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런데 내가 알고는 있는데 무슨 일을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한다고 하면은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계속해서 미리 예정하사 장세 전에 나오는 얘기죠.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지금 택하심에 대해서 하는데 성경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얘기합니까? 얘기 보세요.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했다는 말씀이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뭘 해서 거룩한 거 아니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했었다면 그래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피뿌렸다는 말씀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피 흘림을 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계속해서 택한 게 나오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도 다른 데 이제 가면은 이제 나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게 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럴 때 여기 택하심을 받은 거. 그러니까 성경 어느 다른 구절에도 내가 행위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행위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있는 내용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 때 오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하고 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영원하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택하신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왜 한 절만 하고 말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너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생각하고 실제로는 삶에 적용을 못하니까 얼마나 성경구절에 이렇게 많이 택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가지고 분명하게 다시는 더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택하심에 대해서 할 것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기라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정해서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 사실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타까움이나 괴로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늘 평안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데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